진경아! 두 분이 쌍둥이래! 오! 뭐야? 오! 진경원이다. 안마술 매니저님은? 도전시장님. 맞아요. 손팀장 바로 위. 어. 진경이랑 나랑 쌍둥이. 우리도 쌍둥이. 안녕! 야, 언니. 우리 호흡 한번 언니. 보여주자. 되게 새벽 4시부터 되게 귀여우잖아. 쌍둥이 맞았어. 야, 얼굴은 똑같지 않지만 호흡이 좋아. 시작! 띠띠! 똑띠! 띠띠! 안 맞는데요? 시야 시경한다. 띠띠! 떡! 띠띠! 떡! 새벽 4시야. 같이 가주시기도 하고 혹시 시간 되는 또 스케줄 빈 연예인분들이 계시면 같이 가자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장소가 그냥 다 이제 제각각이니까 거기 만남의 광장에서 다 같이 만나서 가자고 해서 야 저렇게 가면은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겠다.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 진경이밖에 없다 야 싫은 사람은. 오늘 싫은 사람이 오는 거야. 야 성민아. 네. 우리 신입.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집안이 사는 집이라며. 사과같이 많이 넓다고 들었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누나가 일은 못해도 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지금 이 시간에 왔어. 너무 감사합니다. 팀. 아니 지금 나 진짜 이렇게 남 돕고 사는 사람 아닌데. 나 진짜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새벽 4시에 누나 너 때문에 나왔다. 누나 너 때문에 나왔다. 감사합니다. 지겨. 그래도 연예인들 머리 좀 만지지. 머리? 야, 야 감고 그냥 나오면. 야, 이병열차 타? 오늘 이병열차 오랜만이다. 이병열차. 오늘 형님 역시 약간 서울의 달 느낌으로.